Take my hand and hold it tight. Look at the paintings I'll leave.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트뷰의 낫이에요. 유튜브의 첫 번째 영상이 긴 머리를 단발로 자르는 영상이었고요. 그 다음에도 남편이 한 번 더 완전 거의 입술까지 올라오는 그런 단발로 똑단발로 잘라줬었어요. 칼단발이었죠. 그 상태에서 몇 개월이 지났고 거지존에 입성했습니다. 여러분 거지존이라고 아시죠? 거지존은 이 뭔가 어중간한 그런 길이를 거지존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뭔가 단발도 아닌 것이, 어깨에 닿는 것도 아닌 것이 애매한 그런 길이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토피가 목에도 되게 심하기 때문에 너무 간지러워요. 이게 머리카락이 제 목에 닿을 때마다. 근데 이렇게 묶고 다니자니 너무 추운 거죠. 지금 날씨가 한겨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지존을 어떻게 하고 다닐 것인가. 고데기를 이용해서 볼륨을 줘서 머리를 좀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해서 목을 건드리지 않게 한번 연출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한데 그 지금 인중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제가 블러 처리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의 안구를 위해서. 입주변은 구수염 때문에 항상 여기가 각질이 있고 좀 건드리지 못하는 언터처블 존이고요. 근데 지금 눈에 뭐가 생긴 거예요. 수포가 지난주부터 이 코 주변이랑 눈 주변에 수포가 가득 올라왔어요. 그래서 대상포진인가 보다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 여쭤본 결과 대상포진은 아니고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 눈에 이렇게 수포가 이 코 부분에 수포가 이렇게 가득하다가 다 터졌어요. 왜냐면 저는 비염이 있기 때문에 코를 푸니까 수포가 다 빵빵빵빵 터져서 피가 이렇게 뭉쳐있는 그런 상태고 눈의 수포는 제가 건드리질 않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수포 있는 상태예요. 근데 되게 많이 가라앉은 거예요. 이게 어제는 거의 눈을 이렇게 반밖에 못 떴어요. 수포가 너무 커서. 오늘 아침에 워크인을 갔습니다. 8시에 오픈인데 그래서 제 앞에 한 8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까지 하면은 10명 넘었던 것 같아요. 대기실에서 한 1차로 기다리고요. 진료실로 들어가서 진료실 방에 이렇게 환자를 다 넣어놔요. 그리고 2차로 대기를 해요. 1차 대기, 2차 대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1차 대기할 때 한 8명 있었으니까 2차 대기를 하고 있던 사람들까지 하면 10명이 좀 넘었었던 것 같아요. 오픈하자마자 갔는데도 이제 워크인에서 이제 1시간을 기다려서 항생제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엉망진창이라서 근데 출근을 하기 전에 이 어떻게 하면은 여기에 제 입과 코와 눈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 머리를 현란하게 이 거지존인 길이를 현란하게 이렇게 해서 좀 시선을 분산시켜 보려는 계획을 짰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샴푸가 다 됐고 드라이를 한 상태고요. 머리를 되게 잘 일자로 잘 빗어주고요. 지금 저의 목표는 지금 이쪽에 수포가 있고 입 주변도 날리기 때문에 컬을 줘서 이렇게 뭔가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저를 봤을 때 집중할 수 있는 다른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찝어놓고 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30분 있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멋있게 못하고 대충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아줄 거예요. 다 같은 방식으로 말아주면
연출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한번 이렇게 더 꼬아주고 좀 기다려주면 확실하게 세팅이 되죠. 이렇게. 이 윗부분은 좀 볼륨을 주기 위해 띄우겠습니다. 속도 잡아서 띄우겠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굽실굽실하게 잘 됐죠?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을 뒷머리에 볼륨이 없으면 되게 납작해 보이기 때문에 뒷머리도 이렇게 안으로 말아 들어가게끔 볼륨을 주고 있어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짧은 머리든 긴 머리든 고데기의 그 크기만 인지하시면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고데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왜냐면 뒤일 수 있어요. 굉장히 뜨겁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고 저는 이 고데기를 정말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서 잘 사용할 수 있지만 앞머리는 좀 뒤로 넘어가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넘어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쪽 눈은 멀쩡하고 이쪽 눈에 수포가 지금 많거든요. 그러면은 머리를 방향을 바꿔서 이쪽 눈을 조금 가리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금이라도 바꿔보겠습니다. 고데기가 다 들어간 상태인데 이렇게 해서 한쪽 머리로 좀 약간 이쪽 눈을 가릴 수 있게. 더 넘길까? 안 넘어가네요. 가르마가 너무 확실하게 져 있어서 넘어가질 않아요. 이쪽은 이렇게 귀 뒤로 넘겨놓고 이쪽 머리가 지저분하니까 크게 꽈배기를 줘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일이 있어서 조금 바를게요. 왜냐면 제가 아토피 때문에 잘 안 바르는데 지금 너무 갑자기 가르마 방향을 바꿨더니 지저분해졌어요. 이쪽 눈을 좀 이렇게 가릴 수 있게. 아까우니까 많이 바릅니다.
뒤에 볼륨을 좀 더 주고 싶어서 조금 더 바짝 해볼게요. 위에만 주면 돼요, 볼륨은. 위에만. 엄마들도 여기가 볼륨이 죽어서 엄청 세우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뒤통수가 납작하기 때문에 여기를 좀 세워줘야 돼요. 이번에 한국에 가면 머리를 할 거예요. 파마를 완전 곱슬곱슬하게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쪽 눈이 좀 가려지진 않는데 그래도 이쪽에 그 머리카락의 그 모발의 양이 지금 훨씬 많거든요. 이쪽보다 이쪽이 더 많으면서 뭔가 이렇게 그늘지잖아요, 얼굴이. 그래서 좀 사람들이 쳐다볼 때 이쪽이 좀 더 이렇게 빛이 훅 오면서 아무래도 이쪽이 더 각인이 될 수 있게 머리를 한쪽으로 넘겨봤습니다.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금만 뛰어도 목이 안 닿아서 좀 나아요.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런 머리 스타일입니다. 막 뻗쳐있죠? 이게 자연스러운 매력이에요, 이게. 볼륨을 준다고 줬는데 꺼졌네요. 괜찮아요. 지금까지 눈에 수포가 생겼을 때 하는 헤어였습니다. 수포가 생겼기 때문에 눈 화장은 안 했어요. 눈썹만 좀 했고 그렸고 이쪽 부분 제 언터처블 좀 건드리지 않았고 그냥 볼이랑 이마랑 코랑 여기 턱만 조금 파운데이션을 줬어요. 이렇게 아플 때까지 굳이 그 화장을 빡세게 해서 덧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출근하겠습니다.